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쉐어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나타내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이상,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이 말로 뱉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곧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요, 자기 지식이 자기 이 인격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에 빨간 물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하얀 물을 토해낼 수 없듯이 이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과 우리의 가진 것 외의 것으로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그 됨됨이는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20, 30년 후에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 사회에서 유행되는 언어들을 보면은 통용되는 말들을 보면은 그 사회의 미래가 20, 30년 후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것을 토해낼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토해낼 수 없는 것이 언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독어나 불어나 스페니시나 이런 걸 한마디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스페니시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절대로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여러 명 있죠. 옛날의 어부들은 대충 좀 이렇게 터프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 이 바다에 나가면은 자기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터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은 뭐 하이클래스들이 대부분 많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인 둘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줄 만큼 이 터프한 사람이었다고, 성질 급한 사람이었고 한 성격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난 뒤에는 이 요한일서 4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죠.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이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뭐 욕이 뱉다고 들어가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욕은 배는 안 따고 들어가도 생각과 심장에는 깊이 박힙니다. 한번 상처받은 말은
일평생 잊지 않는 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은 이 말에 대해서 이 심각하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도덕경에도 보면은 다언사궁이라고 말이 많으면은 언젠가는 궁지에 몰린다라고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봤는데 옛날에 어느 황제가 중병에 걸렸어요. 아주 중병에 걸렸는데 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들이 모여서 궁리궁리 끝에 결론이 뭐냐?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약처방이 나오니까 전국에 반포를 했죠. 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자에게는 정말 부귀 영화를 주겠다. 심지어는 뭐 사울처럼 내 사위를 삼겠다 라고 이렇게까지 반포를 했는데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사자젖을 구하러 갔는 거예요. 거기에 잘생긴 훌륭한 청년이 사자를 발견하고 쫓아가서 어려운 고생 끝에 사자젖을 병에 담은 거예요. 들고 오면서 이제 내 미래는 참 탄탄대로다. 내 미래는 이제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홀홀 내 마음껏 한번 내 뜻을 이 땅에 펼쳐보리라 라는 꿈을 가지고 황궁을 향해서 뛰어오는데 그럼 이제 어떤 전투든지 뭐를 하면은 꼭 승리하면은 농공 행사가 있잖아요. 뭐 1등 공신, 2등 공신 하듯이 있었는데 이 신체가 서로 싸움하는 거 이제 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이 사자젖을 구하는 데는 내가 1등 공신이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그 보고 발로 뛰어가서 사자를 인데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젖을 구할 수 있냐? 그렇게 내 눈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사자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네가 사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뛰어가냐? 눈이 1등 공신이다. 손이 또 웃는 거예요. 웃기고들 있네. 눈이 보고 발로 뛰어가고 그래도 내가 열중시하고 뒤짐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자젖이 그냥 나오냐? 내가 사자인데 물릴 걸 각오하고 젖을 짰기 때문에 내가 1등 공신이다. 눈이 1등 공신이다. 발이 1등 공신이다. 손이 1등 공신이다 하는데 가만히 있던 입이 내가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손도 눈도 발도 네가 한 일이 뭐 있냐고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았냐고 말할 거를 끼어들 때를 끼어들어야지 뭐 요즘 젊은 애들 말따나 낄낄 빨빤지 뭔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너는 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두고 보자 두고 보면 알 거야 그래 갔네요 관공에 뛰어가가지고 빨리 발이 뛰어가면서 그래 봐라 이래도 내가 1등 공신 아니냐 하면 뛰어갔어요 그래서 황제 앞에 부복해가지고 예, 사자젖을 구해왔다니까 황제가 이제 뭐 너무나도 기뻐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복해서 사자젖을 황제에게 올리려고 하는데 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하 그러게 그게 사자젖이 아니고 개젖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상품에 황금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어가지고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나를 속이라는 저놈을 능지처참해라. 요 입방정으로 사지가 다 온몸이 그냥 사형에 처해 버렸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끝이죠. 이 혀의 권세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그 사람을 흥하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밥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 생의 밥기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장반에 금사과다 그랬어요. 은쟁반의 금사과.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생의 백기를 불사르고 멸망을 갈 수 있는 언어고 하나는 금사과처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보면 말의 실수가 많은 게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경에 나오는 다언사궁이라고 말을 많이 하면은 궁지에 몰릴 일이 있다고. 말 한마디로 천장 빛을 감는 자. 이 말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은 진정으로 이웃을 살리고 형제들을 세워주고 이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헐뜯어서 그 깔고 뭉개려고 하고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이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읽고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웃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돼요. 형제를 살리는 언어를 써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패배에 젖어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보면 말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 대답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불렀을 때 예 왜 불렀어요 이런 게 하고 왜 불러? 예? 천지차잖아요. 말은 자기 감정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성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도다운 말을 사용해야 돼요. 언어를 써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강대상에서 반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그러면 권위가 서는 것처럼 목사님들 중에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뭐 강대상에서는 욕을 안 하시겠지만은 사석에서 보면은 자기가 1, 2년 선배라고 그냥 뭐 말을 놓는 정도는 괜찮죠. 근데 쌍소리를 하고 이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은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목숨이 날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 역사에도 보면 남이 장군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30대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삼국지에도 보면은 우리가 계륵이란 단어는 잘 알잖아요. 닭갈비가 조조하고 유비하고
산중 땅을 놓고 다투는데 항상 조조가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한중 땅을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데 조조가 고민을 하고 저녁에 닭갈비가 올라와서 닭갈비를 먹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아모는 뭐로 할까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래 닭갈비를 보다가 계륵했단 말이에요. 그걸 희한하다, 이 아모가 계륵이다, 이거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책사 양수가 그것을 듣고 뭐 왜 그러냐 이러니까 승상께서 오늘 아모를 계륵으로 했다 이러니까 아, 이 한중 땅이 지키려니까 힘들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아마 철수할 생각으로 계륵이라는 거 했는가 보다. 그 조조가 그 양수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조가 자기 심정이 이 비밀이 탄로나니까 괘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를 죽여버렸어요. 처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철수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언제냐? 야고보 선생이 말에 대해서 혀는 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지체를 중에 온몸을 불사르고 생의 바퀴를 더럽힌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100년 후에 양수가 죽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곧 자기에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보면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참 말 안 하면 좋은데 무언수행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이왕 말을 할 거면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내 말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학자의 혀를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이사야 선생이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웃이 공경에 빠뜨려지고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말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자 같은 혀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농담삼아 이런 말 하죠. 야, 넌 귀나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중성을 지닌 이 사람의 입입니다. 이중성 9절에서 1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 쓴물 이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화과에서 포도, 포도에서 무화과.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뭐 호박이 넝쿨째 들러왔다네. 가지나무에 뭐 수박이 열렸다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가지나무에 수박 열리마 망해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말을 아침에는 찬송을 했다가 밖에 나가서는 찢고 볶고 사왔다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 선생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에 이중잣대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초지일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아침에 해놓고 조석지변하면 안 되죠. 조삼모사, 이 사람 속이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사람을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인격장애자들이에요. 저는 그 함부로 약속하는 사람과는 약속을 안 합니다. 아예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안 지키면 내만 손해보니까. 그 사람은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나는 꼭 그걸 시간 맞춰 몇월 며칠 기억하고 있다고요? 지나가면 안 나타나. 그건 내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특히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는 사람들이 기도는 유창하게 하고 설교는 화려하게 하고 찬송은 열심히 부르면서 이웃들에게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한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한 것 다 지켰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지 마음대로 하고 잊어버리면은 심각한 인격장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하면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우리 고향까지 가면서 이 야고보서를 몇 번씩 읽었어요. 그 때는 이 야고보서 참 좋아할 때거든요. 이래 보면은 야 저게 아닌데 교회 가보면 그러잖아요. 아 저게 아닌데 이런 게 보이니까 이 야고보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이 야고보서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언어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천하의 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김사까시예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김병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되어버렸잖아요. 할아버지가 김익순이거든요. 마침 김사까시가 갔을 때, 김병현이가 갔을 때 시제가 김익순이었다고요. 과거 시험 장원급체에서 어머니에게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시제가 뭐냐? 그거다고. 홍경래 나한테죠. 그 시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족보를 김사까시에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할아버지다. 그래서 김사까시와 조상에게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그날로 사건 뒤집어쓰고 방탄신이 된 거잖아요.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책임을 질 줄 알았지. 오늘날 말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예 약속을 하지 마세요. 안 지키려면은. 했으면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친구이든 누구이든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잠언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배가 부르다.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을 잘해야 돼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입술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언어라는 게. 우리 혀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이 말씀을 함께 쉐어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정말 우리의 혀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되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정말 사회가 밝아지고 바른 사회, 뭐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언어를 쓰면은 사회가 한참 밝아지겠죠. 딱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스러운 자의 입술이 더욱 보배롭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사용한 언어가 내일 나에게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듣는 자들에게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대로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